네, 이데일리 팀입니다. 휴마시스, 옴니시스템, 한샘, 고려아연, LG전자, 신풍제약 선정이 됐고요. 한국경제TV는 네이버, LNF, 한샘, 고려화학, SK텔레콤, 효성, 에코마케팅을 올렸네요. 네, 매일경제TV는 태경케미컬 있고요. 삼성카드모, 네이버, 한샘, 휴마시스, 롯데정밀화, 고려아연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유한양행, 현대차, 한샘, 고려아연, 휴마시스, GS건설, 그리고 진매트릭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 전체적인 특징주들 흐름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뭐 올라온 종목들 보면 역시나 좀 이슈들 있는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일단 뭐 진단주라든지 예. 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시장의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빠르다 보니까 이슈나 뭔가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진단키트 쪽의 휴마시스입니다. 예. 일단은 뭐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휴마시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시젠이나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랩지노믹스 1세대 진단키트 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는 확진자 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나왔던 그런 확진자 수도 그 하루 전에 이제 발표가 난 것들을 집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내지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세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까지는 전거래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가 이제 가장 먼저 검사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일정 부분 확진자 수가 유지가 됐었던 부분들은 PCR로 좀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확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수가 일단 한정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도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었는데, 만약에 자가 진단 쪽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으로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검사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깜깜이 무증상자라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 진단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확진자 수가 또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검사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재고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검사를 아예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났었고, 줄도 굉장히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물론 진단키트 같은 경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바로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노마스크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코로나가 마치 끝난 것처럼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19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이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되는 기간이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섹터 자체의 좀 기대감들도 확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진단주들은 작년 2분기부터는 사실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거다라는 예.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좀 무시됐었던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진단주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또 자가 진단에서는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시젠을 조금 더 대신을 해서 진단키트 자체에 조금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주가의 빠른 반영이 오늘처럼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쪽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의견이신데요. 일단 이 안에서도 오늘 휴마시스가 굉장히 또 급등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강세 흐름인데, 그 또 말레이시아 쪽이랑 또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휴마시스 7%대 상승력 2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태경 케미컬입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더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름 관련주들이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은 좀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잘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더위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끝날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런 드라이아이스나 뭐 이런 탄산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무더위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좀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 자체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새벽 배송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요. 또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료 공급 같은 경우도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부분에 좀 의존을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네 군데로 좀 나눠서 원료를 또 공급을 받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좀 이런 생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 탄산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조선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에 따른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이런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금 여름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대표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주가의 상승이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로 한 한 달 정도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물량 소화들도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이 매물대 부분 라인만 좀 잘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다음 주에 이 열돔 현상으로 해서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폭염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동남아 날씨인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름 관련주들이 또 떠오르고 있고, 오늘장에서 뭐 태경 케미컬 7%대 급등력이지만 뭐 신일전자라든가 파세코 같은 경우도 지금 5에서 6%대 강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여름 관련주도 또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시세를 받을 거고 그다음 또 위치가 자체가 좀 이제 밑에 라인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관심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혜주로, 계절 수혜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네이버입니다.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3위 자리를 굳혔죠. 그렇죠. 일단은 뭐 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사실 이제 거의 모든 섹터를 다 점령을 했다 시피 하고 있는 게 그게 다 플랫폼이고 수많은 이제 유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이제 이런 회복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부분에서도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제 빠른 회복 속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확산들이 좀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 백신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안정적인 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점점 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광고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이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산업 모두 다 약 50% 이상의 전년도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대비해서도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본업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풀리게 됐을 때 이러한 좀 모멘텀들이 가시화가 됐을 때 좀 주가에 대한 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가적인 기대감들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일본의 또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까지 좀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크다 보니까 추가적인 매출
매출 기대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와패드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 활용도, 그리고 이제 라인 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채널 라인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제페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사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군들에서도 좀 이어나갈 수가 있고, 또 신규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최근에 메타버스 자체가 또 플랫폼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보다 더 강력하게 가져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분들은 좀 다소 좀 고점 라인에서 물리더라도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다 보면은, 모아 가시다 보면은 분명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싸움이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 시총 차이가요,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한 1,000억 원 이상 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거의 뭐 키높이가 거의 됐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또 증권가에서는 시총이 100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기업 재평가를 통해서 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카카오든 네이버든 다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 사실 두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들어가는 시점을 조금 더 이제 좋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눌림목 매수를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뭐 카카오가 먼저 가든 네이버가 먼저 가든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가 먼저 가게 되면 나머지 알아서 똑같이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혼조세 흐름이에요. 오늘 0.45% 지금은 약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는 강보합권이네요.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늘 이 두 종목이 나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시디머니가 많다면 두 가지 종목 다 가져가고 싶지만 네. 둘 중에 본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더 갖고 가야 할까요? 때마다 다를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예.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IPO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IPO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권들에 대한 이런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는 쪽은 카카오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이미 한번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뒤늦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냥 뭐 약간 두 개 다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서로 갈게 될 거고 먼저 가더라도 네. 그건 뭐 쫓아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드머니가 좀 작으시더라도 나눠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그래도 좀 정신건강, 왜 하나 놓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둘 다 조금씩 그냥 담아 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답안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